걸을 때마다 항시 이렇게 무릎과 무릎을 스치세요. 그래야 기운이 무릎과 발끝까지 기운이 이렇게 걸으면 이게 틀어져요. 골반이 벌어지고 이렇게 배가 힘이 없는 사람이 이게 벌어지잖아요. 그리고 이 발가락이 휘고 이쪽이 약하게 되죠. 근데 이거를 안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까지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걷게 되면 그 이쪽으로 힘이 와요. 요 안쪽으로의 기운이 다니는 길들이 뚫리면서 힘이 생기면서 새끼발가락까지 건강해져요. 무리를 쭉 펴고 턱을 당기고.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는 바른 걸음걸이 자세부터라고 강조하는데요. 여보, 다리 벌어졌다. 이제 다리, 다리 벌어졌다. 이제 다리. 정신이 바깥으로 뺏기면 다 뒤로 툭툭 날아갑니다.